식초를 한두 개야지 만들기도 힘든데,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만드시고, 그걸 또 안 파시고 다 보관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예. 한 테포 넣네요. 같이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장영준 동무님. 네. 예. 우리가 오늘 어디 온 겁니까? 오늘은 산속의 도인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009년 말에 직장을 퇴직하고 인생 2막을 여기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에 와서 지금 이렇게 발효를 하면서 주 작목인 천연발효 식초, 그걸 지금 열심히 만들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전혀 즐겁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합대 10가지를 한 2년 동안 이 발효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효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신기하고, 또 이 만드는 과정이 미생물이 주인공이죠.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신기해서 지금 오늘까지 재밌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돼지 감자 현미 식초거든요. 제가 요즘 이거 먹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동무님? 맛은? 새콤하고, 사실. 맛은 별로 없어요. 아, 야, 역시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몸에 좋은 건 혼자 몰래 먹는다고? 저한테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게 근데 이제 저녁밥을 좀 많이 먹었거나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걸 먹고 나서 약간 오늘 좀 과식했네 느낌이 들면은 이걸 살짝 타가지고 물에 타서 먹거든요. 먹고 나면은 확실히 속이 편해요. 여기 주변을 이렇게 쭉 보면 와, 꽃도 많고요, 그 벌도 많고요, 뭔가 알록달록하니 화려해요. 우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제 담당은 아니고, 저는 이제 식초 담당. 제 집사람 담당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원예 치료 강사도 하면서 또 원예에 관련해서 이제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꾹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농장을 둘러보지는 않았거든요. 예. 촬영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오늘은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뻐서. 자연환경도 좋고, 손도 겁나 많이 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돈도 겁나 많이 깨졌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식초값보다 이 꾸민값이 더 나오지 않을까. 박파! 제가 또 이렇게 둔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둔봉을 또 팠어요, 이렇게. 여기가 물이 이제 자연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수련.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둔봉에, 이게 이제 그 일급수에 사는 거 도마뱀. 도마뱀이 아니고 뭐죠? 도롱뇽. 도롱뇽. 도롱뇽이 참 서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둔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련을 심었고, 예, 지금 밑에가 지금 샘이에요, 지금. 예, 물이 나요, 지금 밑에서.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에, 그때는 이제 다 샘물로 먹었잖아요. 수도가 안 들어왔으니까. 웬만한 가뭄에서는 이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데도 이 물을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했고, 옛날에 털을 잡기 전에 그 스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스님이 저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가 자궁터다, 엄마 자궁터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아, 생산하고 우리 자궁, 엄마 자궁터하고는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서 식초 만들면서는 한 번도 부패가 안 되고 전부 성공했어요. 아주 잘 익어가지고 냄새 소소하죠? 집이죠. 대표님,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식초 발효 식초입니다. 코가 쏘여서 와, 붙어나가네요. 초선발효.
좋네. 오, 기침 나와 갑자기. 네. 오, 오, 제대로 쏘네. 제가 이제 초산 발효인데 지금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물 창고입니다. 우와, 아니 어딘데 황화가 이렇게 많아요? 산 절개지를 이렇게 포크에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 담을 쌓아서 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공간인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온도가 일정하고 네, 미세먼지 걱정 없고. 단지 이제 습도가 비가 왔을 때 습도 때문에 지금 저 소리 나는 제습기입니다. 그래서 제습기하고 저쪽에는 이제 미세먼지 잡는 환풍기 예, 저렇게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이 항아리 속에는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아, 90개요? 예, 90개 정도. 종류는 한 12가지, 10초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네. 맞다, 틀리다, OX. 네. 네. 나는 네.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 농장에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 하나, 둘, 셋, 오! 오! 예스! 자, 나는 다시 귀농하라고 하면 또다시 10초를 할 거다. 오.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네. 나도 내 식초를 먹을 때, 먹기 불편해서 제대로 못 먹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자식에게도 이 식초 농장을 물려주고 싶다. 하나, 둘, 셋. 마음은 옵니다. 속의 코너 오. 농부 장영준을 이겨라. 대표님 네. 네. 여기 있는 식초 가운데 네. 가장 센 거, 먹기에 가장 센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마 이 꾸지뽕이 좀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컵에 3분의 2 이상 채워서 네.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아. 자, 우리 농부 장영준님이 이기면 네, 식초 한 세트. 오케이. 네, 대표님이 이기면 쌀 한 포대. 오케이. 정식 식사 드셨어요? 밥 먹고 왔죠. 근데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속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 이 식초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공복에 먹으면 좀 그렇거든요. 오늘은 같이 밥 먹었거든요, 우리 정태민. 네. 우리 둘이 할까요, 그냥? 그게, 찍어주시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 유 다이. 아. 유 패자. 아이 승자. 하여튼 이 말짱이야. 입만 살았다니까 진짜. 자, 식초를 그냥 꿀꺽하니 마시고 이걸 입에서 세 번을 굴리십시오. 하나, 둘, 셋. 유승자, 하이패자. 먹을 때 조심조심 먹긴 먹어야겠구만. 아. 탕 먹으면 절대 안 되겠구만. 아,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네, 먹으니까. 제가 먹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아직 덜 먹었네? 기다려봐요. 식초는 작게만 먹어도 충분히 그 효능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독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네, 진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진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또 하나 배웠네요 오늘. 아, 수고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 덕분에 우리가 식초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상식도 알고, 야 그리고 진짜 좋은 식초는 다르다. 야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졌어요. 왜 우리 대표님이 식초를 계속 하시는지, 매력을 느끼는지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요거 하시죠. 팍팍! 한번 해보자, 팍팍.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자, 팍팍! 와, 우리 대표님 공 가락이 있었어. 한 번에 성공, 한 번에 성공.